예, 안녕하세요. 마스터옥입니다. 오늘은 NBA 플레이오프가 시작됐기 때문에 플레이오프 선수들의 NBA 킥스 소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NBA 플레이오프가 진행이 되면 많은 선수들이 기존에 리그 때, 시즌 때 신었던 신발들을 신지 않고 아무래도 매 경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신발들을 신고 나오기 때문에 보는 재미가 굉장히 있다는 게 또 플레이오프의 킥스 소식들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보시면 어떤 선수들이 시즌 중엔 이걸 신었다가 지금 이걸 신는지 보시면서 그런 재밌는 것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 소식은 바로 이번에 NBA 플레이오프 처음 도입된 토너먼트 결성전이죠. 바로 멤피스와 골든스테이트 경기에 신었던 신발을 준비했고요. 커리가 지금 보시는 We Believe라는 커리팔의 어떤 컬러를 신고 나오면서 반드시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겠다는 믿음을 좀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반대로 함께 싸웠던 멤피스의 바로 자모란트죠. 자모란트가 이날 신고 나왔던 신발이 굉장히 좀 인상이 깊었던 신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단판 승부였고 굉장히 중요한 경기였는데 그동안 코비를 신고 나오던 거를 버리고 지금 보시는 어댑트 BB1을 신고 나왔어요. 원래 자모란트가 코비를 한참 신기 전에는 어댑트 BB 모델로 계속적으로 활약을 했었는데 2도 아니고 1 컬러를 신고 나와서 또 승리를 거머쥐면서 굉장한 모습을 보여줬었던 그런 영상들이나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떠오르는데 어쨌든 중요한 순간에 어댑트 BB를 신고 나오면서 자신의 피지컬을 한 번 더 확실하게 보여줬던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플레이오프가 첫 경기에 시작됐죠. 바로 댈러스와 LA 클리퍼스 때 선수들이 신었던 신발을 준비했고요. 댈러스의 돈치치는 조던 리액트 엘리베이션을 신고 나오면서 기존에 조던 35를 굉장히 많이 신었는데 중요한 첫 경기에서는 이게 마음에 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리액트 엘리베이션을 신고 나와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팀도 굉장히 좀 고득점으로 승리를 했고요. 그리고 팀 하더웨이 주니어가 조던 와이나스로 폴을 또 신고 나오면서 새로운 컬러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대편에서는 클리퍼스에서는 또 주력 선수죠. 바로 카와이 레너드가 뉴발란스에 계속되는 카이 1을 또 신고 나오면서 새로운 컬러를 좀 선보였고요. 최근에 카와이 2를 신고 연습을 했던 경기들이 있었는데 역시나 중요한 경기니까 계속 신고 있었던 카와이 1을 신고 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 플레이오프만 되면은 계속적으로 신는 바로 폴 조지의 PG1입니다. 작년 시즌에도 자기의 시그니처 PG4를 안 신고 PG1이나 2를 신었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보여졌었는데 이번에도 시즌 내내 신던 PG5를 버리고 PG1을 신고 나오면서 많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쉽게 팀의 패배로 좀 빛이 발했지만 어쨌든 플레이오프만 되면 자신의 중요한 경기만 되면 계속해서 옛날 신발을 갈아 신고 있는 폴 조지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경기 굉장히 빅경기죠. 바로 브루클린과 보스턴의 첫 번째 플레이오프 대결이 시작됐습니다. 최초로 브루클린이 빅3가 함께 출동한 오랜만의 경기였어요. 그래서 카이리 어빙이 카이리 7에 지금 보신 웨더맨 컬러를 신고 나오면서 과연 밝은 날이었는지 우울한 날이었는지 굉장히 좀 많은 승부수를 띄웠던 경기력을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듀란트는 지금 보시는 컬러 바로 카이리와의 어떤 우정을 다룬 KYD라는 컬러를 신고 나오면서 엄청난 또 듀란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승리를 좀 거머졌습니다. 상대편에서는 역시 보스턴에서는 이 선수 빼놓을 수가 없죠. 바로 테이텀입니다. 테이텀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NBA 킥스를 계속 보시던 분들은 조던 35로 계속해서 신고 나오는 테이텀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이 경기 굉장히 중요한 경기였죠. 그러면서 다시 조던 34를 신고 뛰는 모습을 보이면서 35보다는 34가 마음에 들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첫 경기에서 34를 신고 뛰는 모습을 또 연출을 했습니다. 다음 경기도 계속 빅경기죠. 플레이오프는 빅경기인데 바로 피닉스 선즈와 LA 레이커스의 경기에서 부커가 신은 코비4의 보라색빛이 나는 요 녀석을 선보이면서 엄청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경기는 피닉스의 승리로 끝났고요. 부커가 경기 내내 계속적으로 에이스다운 면모를 보여줬기 때문에 다음 경기도 굉장히 기대가 되면서 부커는 또 한 번 또 신으면 컬러를 잘 안 바꾸는데 바로 다음 경기에서도 안 바꾸고 보라색을 신고 나올지 그걸 보는 재미도 재밌을 것 같고요. 그리고 레이커스에서는 역시 르브론 제임스를 빼놓을 수가 없죠. 플레이오프 때 거의 임박해서 등장을 해가지고 자신이 좋아했던 르브론 15를 신습니다. 르브론 제임스도 중요한 경기 때 르브론 15를 신으면서 많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굉장히 좀 플레이오프 첫 경기 중요한 경기인데 지금 국내에도 최근에 발매가 된 르브론 18 로우 미미 플렌지 콜라보였던 이 컬러를 신고 나오면서 첫 경기를 졌죠. 예, 그래서 아마 다음 경기에서는 제 느낌에 르브론 15를 또 신고 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르브론 18 로우의 새로운 컬러를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제가 최근에 투데이 킥스에 선보였던 엄청난 신발을 자랑했고 버저미터를 쏘아올려서 자신의 첫 승을 올렸던 애틀란타의 트레이 영의 아이다스
트레이 영 1을 선보였습니다. 일단 이미지가 뭐 계속적으로 좀 뭉개진 모습들밖에 없어가지고 정확한 모습을 보기는 어렵지만 전반적인 실루엣이 하든과 그리고 미첼의 신발 도니슈를 약간 좀 믹스한 느낌의 느낌이고요. 전반적인 라인업은 라인은 괜찮아 보이고 특히 쿠션이 지금 자세히 봤더니 부스랑 바운스 쿠션의 조합인 줄 알았는데 라이크 스트라이크 폼에 부스 쿠션을 약간 넣은 모습이라서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 경량화와 함께 쿠션을 좀 푹신푹신한 걸 담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게 기대가 되고 어쨌든 자신의 첫 번째 신발을 공개하는 경기가 바로 NBA 플레이오프였고 첫 경기에서 엄청난 버저미터를 함께 쏘아 올렸다는 게 뭔가 신발에 에너지를 좀 많이 넣는 느낌이 들어서 앞으로도 계속 공개될 트레이 형의 첫 번째 시그니처 모습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다음 라운드 할 때마다 선수들의 이런 아름다운 신발들 모아서 소식을 올릴 테니까 바로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한 선수들의 신발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찾아가지고 어떤 걸 신고 뛰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